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배선생입니다. 오늘의 토픽은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인데, 매뉴얼이라고 하면 뭐 다들 있긴 할 거예요. 이게 본인만의 어떤 채색 과정이라던가 뭐 그림이 만들어지는 그 1부터 10까지의 과정이 다들 있을 건데,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생각보다 매뉴얼이 촘촘하지가 않습니다. 학생들마다 촘촘하지가 않고 그 매뉴얼이 효율성이 너무 없다,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아이들이랑 이렇게 좀 얘기 나누고 수업을 해보면서.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뭐 본인의 고집인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자존심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해를 못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대로 또 안 해.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좀 저는 또 이제 ESFJ다 보니까 좀 약간 섭섭함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, 어찌됐든 그 매뉴얼이라는 게 사실상 루틴 같은 거거든요. 루틴? 뭐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, 본인이 외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어딘가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. 근데 그 과정이 사람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. 그렇지 않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눈이 떠지면 알람을 끄고 이제 화장실로 바로 가는데, 저는 양치를 먼저 하거든요. 양치를 먼저 하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 몇 번부터 몇 번, 이런 루틴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아침마다 누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만의 정해진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입시 미술도 문제를 받고서 완성하는 데까지의 매뉴얼이 탁탁탁탁 이렇게 있어야, 근데 그게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늘 하던 것처럼 기계처럼 탁탁탁 돼야 시간 안에 효율적이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가 된다,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입시 미술에서 기초 디자인 뭐 뿐만 아니라 기초 조형도 그렇고.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멍 때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사람이라는 동물은 좀 약간 이상하게 철학적으로 가는데, 뭐 다들 아실 거예요.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.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. 아니요, 저는 멀티태스킹이 되는데요 라고 우기는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만, 그거는 어떤 집중의 전환이 빠른 걸 뿐이고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이라고 합시다. 내가 지금 3의 매뉴얼의 과정에 있어. 그럼 3만 생각하면 되거든요. 근데 매뉴얼이 없거나 매뉴얼이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그 매뉴얼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, 그리고 그게 좀 디테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3에 대한 생각만 하지 않고 막 앞서서 뭐 4나 5 그리고 뭐 10에 그러니까 완성도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한다거나, 아니면 3만 해야 되는데 3을 하면서 눈에 옆에 보이는 이게 막 신경 쓰여. 근데 3을 하다 말고 뭐 이해했던 과정을 다시 돌아가서 한다거나 막 이래버리면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고 시간 안에 완성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말이 좀 길어지는데, 저도 이러고 싶진 않지만 완성이 제 시간 안에 못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천천히 그려라예요. 천천히 그려라.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. 손도 좀 느리게 하고 정교하게 하고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물감도 정확하게 섞고.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정확히 하는 게 내가 막 호들갑 떠면서 빨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도감 있고 완성도가 많아지면서 빠르게 완성하는 방법이라는 거죠. 다만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고 그걸 지켜줬을 때.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 또한 정해진 4시간에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완성을 다 하는 거거든요. 특히 매뉴얼이라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집으로 했던 시범이었는데, 요 수업을 하고 나서 좀 아이들이 채색하는 과정이 좀 속도가 단축이 된 것도 사실이고,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. 뭐 제가 틀리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
뭐 그거는 차치하고 뭐 그거는 각자의 방법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쏙 방어 기제가 발휘돼서 쏙 빠지는 건 죄송합니다. 어쨌든 순서를 디테일하게 정해놓고 매뉴얼을 짜서 이거를 내 몸에 루틴화하자. 이게 어떤 관건이다. 입시의 관건이다. 그러니까 뭐 설령 뭐 수시든 정시든 마찬가지고요. 3월, 4월, 뭐 5월 이게 입시 초반이나 뭐 정특 초반 막 이럴 때는 당연히 그게 안 될 거예요. 뭐 머릿속에 매뉴얼이라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선생님이 하란 대로 그냥 이러기 뭐 바쁠 텐데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, 어떤 주제가 나와도 똑같습니다. 어떤 주제가 나와도 같은 시간 안에 완성이 가능하고 같은 완성도가 나오고 이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. 아니 나오는 문제가 다 다르고 소재가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소리냐.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리는 4절이나 3절이란 용지의 규격은 변하지 않죠. 그 규격 안에 소재가 복잡한 게 나왔던 단순한 게 나왔던 우리가 완성이라고 느끼는 어떤 밀도감이라는 거는 일정해요.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정해진 규격 안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똑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여기에 들이는 어떤 나의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? 물리적인 힘과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보시면 어떤 소재가 나와도 응용도 가능하면서 제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것이 100% 가능하다. 그래서 다시 이 컨텐츠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매뉴얼을 해서 같은 완성도와 같은 시간 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려보자, 요거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단데요. 여러분들 저기 수시가 임박했습니다. 임박한 게 아니라 거의 끝났죠. 거의 끝나고 수능이 임박했죠. 수능이 임박했고 정특이 임박했고 정말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다들 마음이 없는 소리 같지만 힘내십시오. 힘내시고 즐거운 입시. 즐거운 입시라고 하면 다 욕먹으니까 고독하고 힘들지만 금방 이제 행복을 부르는 입시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저는 또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.